지금 광화문 광장 앞이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하고 공사 차량으로 임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지금 그 기존에 하던 공사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임시 가드레일 사람들도 좀 불편하지만 임시 신호등을 저렇게 설치를 하고 교통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지금 5시 55분 7월 23일 광화문 현재의 모습입니다. 포크레인 공사 차량 지금 멀리도 포크레인들이 보이죠. 차들은 꽉 막혔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지금 이 중앙에서 지금 통제를 해주는 경찰관들이 없습니다.